Nice Game TV.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CJ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주말. 네. 일요일 낮 12시에 CJ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낮에 이렇게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네. 또 이 스타디움을 찾아주셨어요. 네. 뭐 짜파게티 한 그릇 하고. 오셨겠죠. 일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날씨가 많이 더운 만큼 홀 스타디움만한 피서지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좋아하는 LOL도 보고 에어컨 빵빵하게 빵빵하게 쐬면서 음료수도 있고. 네. 네. 뭐 어차피 피서지로 간다 하더라도 남자들끼리 노는 건 똑같으니까. 기왕이면은 NLB 공개 왕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있는 사람이니까 네. 좀 얄밉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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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C조 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오늘 경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그 최상위 팀들이 만났을 때의 접전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런 스릴감이 어떤 건지는 챔스에서 8강 1-1차 때 경기에서 그게 증명이 됐다면은 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우열이 예측되는 팀끼리의 대결보다는 뭔가 뭐 쉽게 표현을 하면은 상대적인 약팀끼리 뭔가 거기서 새로운 재미를 창출하는 게 또 LOL은 보는 데는 적합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나오는 팀들이 어떤 최상위 팀들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고 또 나름의 어떤 색깔들이 있는 만큼 일단은 재미있는 경기는 충분히 나아지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LGIM 1팀 같은 경우는 최근 리빌딩을 통해서 네. 오늘 첫 선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음팟을 통해서 송출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NLB는 네. 토요일과 일요일 낮 12시에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기가바이트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컴퓨터들을 여러분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컴퓨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공지사항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여름인데도 네. 이게 좀 턴제로 걸리더라고요. 저번 주는 제가 걸리고 네. 이번 주는 빅토에서 위원 다음 주는 또 근데 지금 김혜준 교수도 약간 목이 잠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요 저는 뭐 건강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저는 뭐 하자가 없는 아, 네. 사실 등가가 법칙이라 사실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아, 그렇죠. 그렇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저는 둘 다 건강합니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예, 굉장히 건강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현역 출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리얼 사나이죠. 네, 네. 네. 리얼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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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12강 C조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LGIM 1팀과 팀 MB가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MB 블루와 경기를 펼쳐서 최종 8강 진출팀 한 팀을 가리게 됩니다. 자, 먼저 팀 MB와 LGIM 1팀이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 진짜 재밌겠네요. 팀 MB는 사실 뭐 LA의 연예인 집단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LGIM은 오늘 리빌딩 된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리빌딩 된 팀의 전력 분석 겸 연예인들의 또 그 약간 좀 뭐랄까요 출연 느낌? 네. 연예인들의 약간 예능 느낌 나는 경기라서 예능이에요 근데 네. 특히 뭐 팀 MB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기록이 굉장히 좋고 네. 물론 뭐 팀 상대적인 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LGIM 1팀은 비교적 좀
안 좋다는 면에서 리빌딩이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자 먼저 양팀의 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판다 김윤재 선수 그리고 파라곤 최현일 선수입니다. 이게 재밌어진 게 파라곤 선수가 원딜에서 탑을 전향하고 첫 공식전입니다. 상대가 롱판다예요. 어떤 그 탑 전향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한 뭐 판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판도끼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받은 피해랑 1위는 받은 피해랑 1위에요. 아 롱판다 선수 어그로 1위. 네, 좋게 탱, 말하면 탱커죠 탱커. 네 리얼 탱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팀 NBA 나머지 4명 가마꾼들의 몫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긴 하고요. 네. 자, 양팀의 정글러입니다. 1석이 백다운 선수 그리고 레인오버 김의진 선수입니다. 네, 1석이 선수는 역시 아마추어답게 그 앨리스 자르발 리신 잘 다루고요. 레인오버 선수는 뭐 잭스 정글 같은 건 좀 특이한 걸 보여주면서 저번 LMA 시즌에 정말 최고의 아마추어 정글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경기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불켜보니 탈익장 황규범 선수 그리고 정현철 선수예요. 네, 연익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 특징이 일단 미드 니달리 굉장히 잘 다룹니다. 모스트고 KDA도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로밍으로 뭔가 영향을 주거나 후반 포킹 성장형 그 캐리를 좋아하는 반면 불보타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너무 무난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 불보타 선수가 이 정현철 선수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미드 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양팀 원딜러입니다. 캬 이석현 선수 그리고 바이올렛 AD 임두성 선수입니다. 네, 캬 선수 역시 뭐 연예인이나 많이 어울 정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인지도 많은 아마추어 선수인데 이 선수의 실력은 뭐 프로 판도끼나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마추어의 최정상 하지만 프로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실력이란 말이죠. 그런 상대를 바이올렛 선수가 얼마나 잘 상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프로급이다 혹은 아마추어급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경기가 오늘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즌 첫 출전하고 있어요 임두성 선수는. 자 그리고 양팀의 서포터들입니다. 포니짱짱걸 임시현 선수 그리고 아수라룰루 김주현 선수입니다. 네 뭐 사실은 팀 NBA의 힘 중 하나가 공격적인 보듀오에서 나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만큼 포니짱짱걸과 캬의 콤비네이션은 이미 검증이 됐고 아수라룰루와 바이올렛 AD 기존의 그 뭐 랭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증받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전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포니짱짱걸 선수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잠이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히 뭐 LGI 밀팅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선수와 레인오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즌 첫 출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의 긴장도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출전 경험이 있는 파라곤 선수와 레인오버 선수의 어떤 어깨가 좀 무거울 수가 있겠네요. 네, 기존 주력 멤버들이 지금 오히려 예비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다시 수합을 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첫 출전이니만큼 팀에서 얻는 부담감 그리고 거기다가 이 파라곤 선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포지셔닝 변화까지 기존 LG와는 완전 다른 LG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뭐 잠깐 네. 얘기를 해주셨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팀 MB 같은 경우는 지금 벌점 1점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각으로 인해서 벌점 1점이 있기 때문에 첫 경기에 한 가지 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LGIM 팀 이 그 리빌딩 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인오버 선수가 잭스 정글이라는 정말 특이한 정글을 뭐 포함을 해서 지난 시즌에 워낙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1, 2팀을 섞은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챔피언스에서는 좀 벽에 부딪힌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레인오버 선수의 무대는 NLB였고 다시금 여기서 뭔가 정상을 노리는 플레이가 나와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LGI 미팅 같은 경우에는 창단된 지도 꽤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가바이트 NLB에서 좋은 성적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형제팀도 지금 이미 D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팀의 시너지가 더욱더 기대가 되겠죠. 자, 뭐 네 말씀하시죠. 제 개인적으로 레이너버 선수의 약간 기량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요인은 이런 거 생각해요. 팀이 LGIM 팀이 비록 레이너버가 새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멤버는 그대로였단 말이죠. 그 멤버들이 패배를 계속 겪으면서
이기는 법을 까먹고 그 분위기에 레이노버가 휩쓸리면서 네. 같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시너지가 안 나오는 자기도 이기는 법을 까먹고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유리한 걸 불리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게임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은데 그거를 리빌딩과 본인이 겪었던 LB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른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법을 까먹는 팀과 이기는 법을 까먹는 팀. 사실 그렇죠. 거기서 격차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이제 금요일에 진행됐었던 CJ 프로스트와 나진 실드의 경기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을 놓고 보면 나진 실드가 아 이건 우리가 뭔가 질 거야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이죠, 그게. 뭔가 그 게임 자체가 되게 굉장히 안 풀리고 선수들이 기량이 안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많이 위축됐었어요. 네. 네네.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강승현 해설이 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프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부분은 슬픈 경험담이죠. 네. 많은 선수들이 아유, 눈물 좀 울지 마십니다. 네. 오늘 의상도 화려하신데. 아 이게 비비를 넣어서 그런지 눈이 눈물 네. 나가지고. 아 비비긴 바른 남자입니다. 네. 아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세현 선수 여자친구분도 또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아 네. 오늘 혼자 또 이렇게 의상이.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건 제가 입으려고 입은 게 아니고. 네. 신입 PD가. 네. 잘 좀 입으려 저보고. 네. 혼자 이렇게 튀게 입혔는데 아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저한테 정말. 아 네. 아 괜찮아요. 되게 오늘 잘 어울리시고. 아 제가 막내라서 만만해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댄디해 보이세요. 네. 되게. 네. 예전에 뭐 보이시고. 같은 댄디는 오준이고 팀이었으니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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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시고 앞으로도 아유. 이런 의상. 아 부담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얼굴에 또 비비도 바르시고 아, 네. 발라주더라고요. 허해요 지금. 아, 네. 가까이서 보는데 저한테 정말 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강신 줄 알았어요. 강신. 매번 네. 신입 PD가 의상으로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지적을 네. 좋더라고요. 저희 그 회사 내에서 누가 누굴 지적할 만한 네. 그런 입장은 사실 없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아무튼 뭐 굉장히 화면에도 잘 나오시고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LG IM팀과 팀 NBA 1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벤 준비됐네요. 바로 1경기 빅벤 하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벤 팀 NBA는 현재 지각으로 인한 벌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상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LGIM 1팀은 처음 출전한 선수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정보력에서 빅벤 싸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팀 NBA는 아마추어 팀이지만 챔피언 폭이 넓은 아마추어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팀 상대로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격벤이 사실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글 벤 두 개를 네 일석이 선수 발을 완전히 묶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앨리스가 벤을 하겠죠. 네 LG는 지금 정글 쪽으로 어? 오 앨리스 살렸어. 이러면 앨리스 오? 가족을 만났네요. 네 이러면 무조건 앨리스죠. 네 앨리스 가져오고 슬래시 준 다음에 나미로 받아치면 되거든요. 이게 뭐 앨리스 하나 가져오고 슬래시 자크 뭐 이런 식으로 뺏기는 거라면 부담이 되겠지만은 팀 MB 입장에서 이거는 앨리스를 안 고르는 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어? 왜 이렇게 밴을 했지? 네 그렇죠. 이게 왜 살릴까? 카운터를 칠 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자크와 쉔을 밴을 했고요. 뭐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정글러는 어차피 지금 카드가 나온 상황이니까 천천히 뽑고 뭐 트위치, 스래시, 트위치, 나미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쪽에 픽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의 픽도 스래시를 대항할 수 있는 남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서포 쪽을 크게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크진 않아요. 어? 나서스? 약간 의도한 듯한? 아 이러면은 좀 약간 얘기가 많이 떨어지긴 하죠. 왜냐면 나서스의 푸시덕과 앨리스의 푸시덕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나서스가 훨씬 좋은데 이게 타워 패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전처럼 타워 푸시 메타가 흥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르반리신까지 밴하고 앨리스를 밴 안했다 이거는 현재까지의 저희 예측에서는 성공한 픽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나머지 LG의 카드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네. 실제 LG의 초반 뭐 한 5분 10분 사이까지의 운영을 놓고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나서스와 쓰레쉬를 먼저 픽을 했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당연히 타워의 방어로 패치 타워가 그렇죠. 진짜 초반에 체력이 안 빠지거든요. 자 이제 팀 NBA 선택 LS라는 일단 좋은 카드를 가져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네. 대신 뭐 그건 있죠. 지금 나서스를 상대가 대놓고
최근 추세와는 전혀 맞지 않게 떡하니 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미니언 정리도 느리고 또 공속에 대한 압박이 큰 베인을 케아 선수가 그냥 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끼겠죠. 네, 바로스나 네. 케이틀린이 지금 제일 무난한 픽이 되겠죠. 네, 지금 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깜짝 카드로 등장해 또 요리기 의외로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경기에서 풀린 그 숫자 대비 승률이 50% 넘는 챔프로 봤을 때 역시나 지금은 팀앤비가 밴을 해준 자크 쉔이 가장 좋은 챔프다라고 말을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챔스에도 사실 자크가 화나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네. 자 베인케는 근데 이러면은 컨셉이 좀 푸시는 아닌 것 같죠? 베인과 네. 케넨이면은 사실 케넨은 사실 뭐 최근에 잘 보이지 않는 네 한때는 뭐 거의 필벤 카드였습니다만은 케넨 픽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건 자크가 없으니까 그렇죠. 같이 커도 부담될 챔피언 네. 딱히 없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라면은 그 베인 쓰레쉬 라인으로 나서스가 같이 가서 푸시를 도와주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케넨 쪽에 대놓고 먼저 모습을 보여서 커버력에서는 내가 앨리스보다 낫다. 좀 이런 측면을 노려봐야겠죠. 자 일단은 라이즈와 아리를 생각하고 있는 팀앤비. 네. 뭐 롱판다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맞추는 스킬 사거리 줄어든 건 크게 의미 없고 이속 증가 궁극대 롱판다 전용 상향 또 횡이동이랑 백대시가 그렇죠. 예, 지난번 경기 때 진짜 엄청났거든요. 네. 롱판다 전용 라이즈 마크2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렐리아? 이렐리아? 롱판다 선수 이렐리아는 사실 흔히 보이는 픽은 아닌데요. 이렐리아를 가져갑니다. 이게 최근에 사장된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마나 관리가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LG는 제드. 그러니까 이게 이렐리아가 안 쓰이는 이유가 요즘은 다 정글러들이 머리 잤으니까 역갱을 잡쳐가지고 푸시를 하는 좀 유리하단 말이죠. 근데 이렐리아 푸시 당할 때 정말 최악의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파밍한데 마나 빠지고 뭐 먹다가 체력 빠지고 네. 뭐 물론 케넨 대항에서 전통적인 강력한 챔프기도 하고 한번 물고 들어가서 케넨을 녹일 수 있다면 이란 전제를 붙인다면요. 근데 또 보이는 게 쓰레쉬가 나왔을인데 쓰레쉬 궁극기가 나왔을에 최악의 이유가 이렐리아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합 자체는 이렐리아가 어떤 딜러로서의 역할보다는 앨리스와 함께 파고 들어서 저기 진영을 좀 붕괴시키고 이후에 이제 바루스와 아리가 좀 딜을 중점적으로 넣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겠죠. 자 일단 제드까지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TMB는 앨리스, 나미, 바루스, 이렐리아, 아리 그리고 LG는 나서스, 베인, 케인이 아니죠 케넨 그리고 쓰레쉬와 제드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뭐 나서스 제드로 이어지는 방관 시너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걸 사실 크게 기대할 정도로 나서스가 현재는 좋은 픽은 아니고요. 네. 이건 LG가 뭔가 분명히 준비한 운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고 레인오버 선수의 뭐 스타일상도 나서스만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넓죠 바리에이션이. 네, 이거 뭔가 진짜 준비한 게 있겠죠. 준비한 걸 못 보여준다면 실패. 그렇죠. 그 평가를 받겠고요. 또 파라고 선수의 탑 데뷔전. 네. 이기 때문에 케넨에 네. 대한 어떤 이해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넨 자체는 원거리 딜러의 개념과 또 비슷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초반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파라곤 선수 이제 능숙히 플레이할 수 있겠고 재밌는 거는 지금 상대하고 있는 탑솔인 그 롱판다 선수 같은 경우도 모스트 챔프는 다 원딜 쪽이에요. 이 정도로 이 선수들이 그 솔랭 같은 데서는 원딜도 많이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 자 아리의 룬 특성입니다. 특이한 점 없어요. 네 제드 상대니까는 네. 마방 빼고 성장 중량 넣었죠. 21연금이나 네 역시 무난한 세팅. 상대하는 엘링케 선수 제드입니다. 제드가 모스트에 있네요. 고정 분리피에 15 깔끔하네요. 무난 세팅 특성은 219. 롱판다 모스트 케이틀린 베인이죠. 수압 룬이네요. 체제는 룬이네요. 체제는 룬이 네. 라인전 보고 갈 때 정말 좋은 룬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그게 있네요. 나서스를 좀 많이 의식을 해서 어떻게든 라인 스왑이 됐을 때도 내가 뭔가 좀 버텨야 된다라는 거를 크게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현재는 이렐리아가 제일 무난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98-3
만화 회복을 보조 쪽에서 찍어준 모습이네요. 네. 자, 그리고 파라곤 선수의 캐넨입니다. 4% 고뎀 11. 이러면 초반에 그 캐넨이 이렐리아나 푸시에 타워에 넣어놓고 들어간 견제가 엄청 세게 들어가죠. 그렇죠. 신나게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성 21구입니다. 예, 쌍과한 특성이죠. 공격적이에요. 자, 포니 짱짱걸 선수의 남입니다. 고정 체력 그리고 방어 21. 말 그대로 몸짱룬인데요 이거. 네, 수비적인. 네, 방어력 2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게 들어오는 데미지는 수비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그런 룬이죠. 그렇죠. 본인이 좀 맞아주겠다라는 딜교환을 자주 하겠다는 본인이 앞서서 특성은 1, 13, 16입니다. 그리고 뭐 NLB 하이라이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잡혔었지만은 일석이 선수가 갱키 오는 타이밍에 한 발 빠르게 나미가 들이대면서 그 갱 그 도착 타이밍을 벌어주는 플레이를 또 TMB가 선보인 적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네. 플레이를 할 때도 분명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세팅이고요. 자, 아수랄루 선수의 스래시예요. 쌍관. 쌍관에 고정 체력이 하나 있고요. 물리 피해도 있죠. 네. 칼 앤드 낫이라는 페이지명. 낫은 스래시고 칼은 뭘까요? 칼을 쓰는 서포터가 있나요? 케일? 케일이 있겠죠. 네. 아, 레오나. 아, 레오나. 예. 뭐 말은 되네요. 레오나 방패가 주력인데 사실. 네.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확인을 해봤습니다. 팀 MB 뭐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또 이름이 인만한 비비키. 비비키. 아, 맞는 남자. 저분 좋아요. 굉장히 대담하신데 앞자리에 계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렇게 인사드리려고요. 악수도 한번 하고. 아, 그럼요. 네, 네. 감사하다고. 네. 불보타 플러스 강키. BBQ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LGI 1팀과 팀 MB의 이제 첫 번째 경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LGI 1팀 같은 경우도 리빌딩 후에 첫 선을 보인다는 그리고 또 의미가 있겠네요. 네. 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C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2강 C조 팀 MB와 LGIM 1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정상 라인 구도로 간다 하면 탑에서는 딜 교환이 잘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캐넨이 라인 먼저 비벼 넣고요. 타워를 낀 상태로 막타를 먹는 이렐리아가 막타를 먹다 보면 체력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